안 되는 거야? 그 못 참는 거야? 아니 물어 궁금해서 그래. 더 잘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다 받아요 이런 거. 월드 주니어 우승하고 왔는데 태그랭 1위한테 15대 0을 났어. 야 저 씨 이거 높은 산이구나. 너무 오랜만에 네. 제가 또 나왔어요. 저 없이 막 리뷰자들 찍고 했더라고 유넥스단에서. 형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형의 빈자리가 컸습니다. 아 그래 나 없이 찍으니까 좀 말도 좀 많아진 것 같아. 재현아 어떻게 생각하냐? 가끔씩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하면서 말도 튀고 하면 좋잖아. 자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도 리뷰자들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오늘 경기는 와플대학 챔피언십 경희대학교랑 한국체육대학교 경기를 리뷰하러 갑니다. 그때 어땠어 근데? 최대 선수들 단식 선수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의외로 그 비슷비슷하게 가가지고 리뷰해볼 만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제가 경기 보면서 네. 얼마나 리뷰를 잘했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백석대 선수들이랑 언제 말씀드리는 순간 그 선수들이 짜고 있습니다. 뭐야 용현이 말 잘라버렸네 이거. 김지성 윤보 선수하고 하태현 임석현 선수 경희대학교 A겠지? 아 누가 이겼더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네. 말하면 안 돼. 네, 네. 궁금해야 되잖아. 오 처음부터? 단식 선수. 김지성 잘하는데? 근데 단식 선수인데도 잘한다. 맞아. 응? 둘이 조합이 좋아. 아, 저런 상황에서는 근데 끝내려고 때리면 라켓이 끊어져요. 왔다 할 때 때리면 안 돼. 왔다 이게 끝내려고 하잖아? 그 무조건 걸리고 나온다 봐요. 그때 한 번 더 꾹 참고 때려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렵다. 제일 쉬운 볼이 딱 뜨잖아. 그럼 마음부터가 끝내야 되겠네? 막 이런 마음이 온다고. 그런 점 맞지? 나도 운동 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진 적이 너무 많아요. 아 왔다 해서 푸신 온몸을 잘 했는데 그게 아웃나. 그러면 꼭 이상하게 그 흐름이 바뀐다? 그지? 네. 흐름이 바뀌어버려. 내가 끝낼 볼을 못 끝냈네? 하다 보니까 흐름이 바뀌면서 막 잡혀서 졌던 경험이 있거든. 한번 참는 거 제가 못해요. 제일 못해요. 제가 제일 못해요. 야 운동하면서 맨날 말하거든. 이건 맞습니다. 반성을 해야 돼요. 저는. 요새 운동 그 대학생 선수들도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오 윤보. 저는 한 채에 득점만 하면 약간 이해를. 롱 서비스. 은근히 지성이랑 윤보도 잘한다. 걔네는 다 하는 애들 이거. 이건 단식 헤어핀이에요. 그렇지. 너 잘 말했다, 김용현아. 아니, 원래 헤어핀으로 할 때 보면은 복선수들은 저렇게 안 들어가거든. 딱 쉬고 여기까지 잘 됐는데 여기서 이제 혹식은 약간 라켓을 들고 들어가거든. 상대가 앞으로 오니까 한번 쫄게 만드는 거지.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나는 무조건 헤어핀이다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저 상황에서는 그냥 올리는 게 나아요. 보여주거든. 네, 보여주니까 상대가 이제 이건 헤어핀이구나 하고 나는 강한 것도 칠 거다 하고. 야 너무 나는 눈이 높아졌나 봐. 그냥 BWF 오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많지. 월클 들고 하고 가다 월클을 갈 수 있지. 이들이 월클 가려면 뭐 해야 된다? 월클 가려면 인석현이는 진짜로 항상 보는 거지만 여기 뜬 것까지 오케이. 잘 올리고 수비가 하나 잘 받았잖아요. 여기서가 문제야. 여기에서 이제 인석현이가 뭘 하면 좋았을까요? 김재현 선수. 네? 이쪽으로 다 몰려 있었고 이 지금 두 명 이쪽 몰려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다 찾을 거야?
제가. 그치, 쉽지. 여기가 너무 비어있잖아. 근데 상대 볼도 어디로 날아가? 어깨 위로, 머리 위까지 올라가. 근데 여기에서 그 코스 선택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나 늦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직선 쳐버린다니까. 근데 하나 쳐놓고 준비가 더 빨랐더라면 여기서 이제 여기로 뺀다거나. 그치? 근데 더 빠른 준비가 여기다 드라이브를 친다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석현 선수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복 선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치는 게 아니라 두 번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 볼이 계속 떠가잖아요. 어, 이해가 되나? 저는 이해가 저는 이해가 되는데 아, 우리 와플들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이제 석현이가 치는 거랑 보면 한 번 더 쳐버리잖아 여기서. 그러면 지금 네트에서 얼마만큼 떠가 지금. 진짜 이게 정말 디테일한 거거든. 이거를 네트에서 얼마만큼 안 뜨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만약에 설령 치더라도 치려고 했었으면은 늦었으니까 쳤겠지. 뺄 준비가 안 돼 있고 대각 드라이브 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오니까 당연히 나도 모르게 쳤겠지.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끝냈어야 돼. 나는 쳤으니까 뭐 상대가 친다? 나는 저게 빼야지. 이게 미리 준비가 생각을 먼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는 것만 받고 있는 무조건 상황이야. 여기서 더 잘하려면 이 빈 곳을 이미 드라이브 쳤을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왕 칠 거면 지금같이 이만큼의 이것도 안 돼. 약간 눌러 때려가지고 안 뜨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한테 공격 찬스를 줄 수밖에 없지. 봐봐, 한 번 더 치고 한 번 땡겨. 얘가 먼저 빼버리잖아 이제. 본인한테 기회 왔을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쳐버리니까 윤보가 빼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 볼까? 그럼 올라가지. 그럼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제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두 번 왔을 때 확실하게 볼 처리를 해줘야 되지. 그리고 복식은 본인한테 왔을 때가 찬스인 거야. 파트너가 잘못 치더라도 나한테 갑자기 공이 와? 그럼 내 타이 안 뜨게 쳐주잖아? 그럼 파트너가 쉬운 볼을 칠 수가 있는데 나는 긴장했다고 막 쳐버리잖아? 그러면 내 파트너 몫이 되니까. 그러니까 파트너 몫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리뷰자들 하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확률 게임을 좋아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어. 네. 확률이란 게 봐봐, 네트의 스포츠야. 떠가면은 몇 퍼센트야? 한 40대 60%가 돼. 그럼 이길 수 있는 확률도 40대 60%가 된단 말이야. 네. 근데 반대로 내가 먼저 하잖아? 그러면 내가 승률이 높은 거야. 스포츠는 과학이라고 하잖아. 네. 과학이 맞아. 네트 있는 스포츠는 더 그래. 왜냐면 네트를 넘겨야지만 이기고 걸리면 지는 거니까 네트에서 얼마만큼 안 뜨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특히 복식은. 용병이 이렇게 잘 빼주고 들어가고 사주면 제가 막 뒤에서 때리니까. 저랑 경근이랑 복식했었거든요. 제가 아주 그냥 편하게만 치게 해줬지. 뒤에서 스매싱 몇 번 때. 너는 한두 개만 해라 그냥. 아 그냥 아 이게 보이니까 어차피 좀만 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복식하는 선수들이 제 노하우나 경험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봐봐, 파트너가 서비스를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서가 문제야. 이게 항상 말하면 복식 랠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넣고 1, 2, 3, 9. 그리고 배드민턴은 1, 2, 3, 9의 그 랠리의 승패가 어느 정도는 갈려버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파트너가 이제 서비스를 넣었어. 근데 지선이가 여기다 볼을 쳤단 말이야. 여기다가. 그럼 여기서 어디로 쳤었어야 될까? 어? 재현아. 그치. 아니지. 그러니까 뭐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데다 쳐놨어야지. 이렇게 네트에 안 뜨게 가가지고 여기에다 쳐놓든가. 아니면 빨리 잡았으면 여기에다 안 뜨게 쳐가지고 여기다 쳐놓잖아? 그럼 우리가 공격을 무조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지금 석현이는 어떠냐? 지금 쳐버리니까 맨날 말하는 거야. 이만큼 뜨잖아? 그러면 자랑이들한테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국가대표가 되려고 하는 선수들한테는 이 정도 떠가잖아? 그냥 무조건 드라이브 아니면 스매시 맞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치는 거거든. 그래서 파트너가 서비스를 넣잖아? 진짜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나는 이것만 해야겠다. 거의 공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쳐버리잖아? 치니까 어떻게 되나 볼까? 아, 우리가 치니까 어떻게 돼? 윤보가 내려나 버리니까 우리는 수비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잘못 쳐가지고 내 파트너에게까지 어려운 볼을 치게 만드냐. 내가 직선을 쳤으면 나한테 공이 올 거고 파트너는 그만큼 그 시간을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지는 랠리를 하고 있잖아. 한 번에 밀리니까 언젠가는
계속 수비하다 보면 수비로는 공격을 절대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최고 공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딱 우리가 보면은 경기를 항상 리뷰하지만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래. 빅토리오프 선수들 누가 막 치는 선수들은 그 경기만 잘하고 다음 경기는 못 이기는 선수가 대부분. 그러니까 그날은 이게 맞는 날이 있어. 항상 운동선수는 아 오늘이 날이구나. 근데 운동선수가 맨날 잘할 수가 있나? 나는 없다고 보거든. 시합이 10개 있는데 10개 다 내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도 그랬고. 근데 그때 상대방이 그날일 때가 있는 거야. 상대방이 첫 다음 막 네트 맞고 넘어오고 막 첫 다음 네트에서 막 다 깔려오고 막 치는 애들인데 그럼 그때는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지. 아 떨궈놓고 올라오게 그치 저 새끼들은 내가 22대 20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마지막 끌고 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그런 차분함으로 이겨야 돼. 아 근데 이번에는 윤모가 진짜 잘한 것 같아. 이런 상황 난 이런 걸 좋아하거든. 뭔지 알겠어? 네. 뭐야? 방금 거 잘한 거 고르는 거지. 이제 몸이 안 됐을 때 레벨볼이 왔는데 그냥 안 되게 때려놓고 이제 그 다음 볼 준비하는 거지. 그렇지. 좋았다. 좋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드롭하고 몸이 흔들렸는데 흔들렸잖아? 그럼 이게 몸하고 멀어졌어. 100% 스매시 때릴 상황이 아니야. 상대가 잘 올렸고 그지? 상대가 이렇게 잘 올린단 말이야 여기다가. 그럼 여기서 잘 때려왔자 근데 뭐 누구라는 말 안 하는데 그냥 날라가가지고 지가 점프 좋으니까 네. 그치? 네. 너가 잘할 거야. 얘가 그래요. 아니 얘는 내가 가르치는 선수가 아닌데 그냥 항상 그래. 이렇게 오잖아? 얘가 급해가지고 그냥 날라가 때려. 그러면 이 수비하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이렇게 때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셔틀콕이 이만큼 떠서 온다? 이렇게? 이 정도 떠가지고? 그럼 얘한테 그냥 공격전환 당하는 거야. 근데 윤보가 잘한 거는 이런 사람 자주 해야 돼. 늦었으니까 안 뜨게 치고 그 다음에 준비를 빨리 하잖아. 지금 모습 보면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미 쳐놓고 이미 네트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뭐 할지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마음이 급한 선수들 있잖아요. 그 때리잖아? 그 나도 모르게 때리면 이게 세게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힘이 들어가고 몸이 망가진단 말이야. 몸이 막 때니까 이렇게 망가진다고. 그럼 그 다음 걸 보려고 하면 이미 늦은 상태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네트에서 안 뜨게 치는 거 어렵지만 진짜 잘 눌러 때리면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윤구 잘한다 하려고 했는데 수비를 갑자기 뚫려버리네. 아 단일 선수 치고 이 정도 복식은 잘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제가 때렸잖아. 아까 말한 거 똑같이 돼. 봐봐. 지금 이 선수 보세요.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세게 때리려고 하면 몸이 망가진다. 얘 뛰는 거 보세요. 두 번 뛴다. 봐봐. 이렇게 나가 있잖아? 그러면 또 이쪽까지 와야 돼. 이게 자기가 세게 때리려고 하니까 지금 같이 두 번 뛰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못 참는 거야? 아니, 궁금해서 그래. 못 참는 거냐고? 본능적으로 가. 본능적으로 가는 거야. 자기가 이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봐봐. 왔어. 드롭까지 왔어. 여기 끝나겠다 싶어. 지가 때린 거야. 그쵸, 드롭까지 잘했거든, 본인이. 와, 이걸 끝내야 되겠다. 근데 더 잘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다 받아요, 이런 거. 근데 무너지잖아? 봐봐, 얘네 수비를 해서 그렇지 이 정도를 뛸 수 있는 뛰어봤자 문제예요. 만약 여기로 공이 일로 와버리면은 그냥 아예 그냥 바로 끝나는 거지. 그리고 또 스매시가 세면 몰라. 이 정도 스매시로 때릴 거면 차라리 연타가 낫지.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알아야 돼. 나는 그랬어요. 나는 스매시가 그렇게 강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연타를 때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야.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용돼? 스매시 약해. 그럼 양쪽으로 올려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해.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 했겠어? 나는 그냥 끝내려고 생각 안 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잘 봤나 내가 잘 때리나 둘 중에 하나 하자. 그래서 계속 연타를 때렸단 말이야. 근데 불리한 사람은 수비야. 왜냐면
수비한 사람 이걸 다 받아내야 되고 나는 쉬운 걸 하는 반면에 걔네는 어려운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타가 중요하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약하니까 에이라 모르겠다 막 엄청 세게 때렸었던 적이 있었죠 있었는데 아 그걸 깨달은 거지 어 뭐야 이렇게 때려도 코스 공략만 잘하면 짧아지고 내 파트너한테 공격을 만들어줄 수 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올림픽 끝나고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 그 전에 뭐 물론 주니어 대회나 세계 대회 많이 나갔지만 그때는 몰랐어. 나도 이랬어. 그냥 왔다 싶으면 그냥 때리고 나가버리고 내가 때려 못 받겠지 하고 가는데 그냥 받아요. 그걸 한국에서 잘 소년들이랑 할 때랑 또 밖에 나가는 게 딱 다르지. 다르지. 막 세계 랭킹 1위한테 빵겜 나니까 야 이거는 내 세상이 아니구나 월드 주니어 우승하고 왔는데 바로 그 다음 대회 때 세계 랭킹 1위한테 15대 0을 났어 야 저 씨 이거 높은 산이구나 싶었던 거지 봐봐 저렇게만 해도 잘 때리거든 봐봐 봐봐 지금 움직이잖아 아까랑 뭐가 다른 거 같아 계속 말하면 그 다음 게 나오는데 보면은 점프 스매시 다시 뭐 나오지만 봐봐 쟤는 안 무너졌어 지금 아까 때린 거랑 너무 자세가 너무 다르잖아요 봐봐 들어오려고 이미 끝난 거야 두 번 안 뛰고 안으로 들어오잖아 아 그래도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코스가 좋게 때릴 수 있어 진짜 또 유일하게 복식은 단식하고 좀 다른 게 단식은 빠르고 스피드 좋고 이런 사람들 좀 유리하잖아 네. 복식은 내가 생각했을 때 빠른 놈들을 느려지게 할 수가 있어 막 지네는 너무 빨리 뛰고 싶은데 내가 공을 조절을 하잖아 그러면 안 맞춰주는 거야 그럼 답답해 미치려고 그러거든 그거를 또 이용해버려야 돼 야 한채들 이렇게 오 아 움직임이 좋아 이 왼손잡이에 진짜 볼 배합이 은근히 좋아 보면은 그럼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어디로 보내자고 했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보내는 게 좋다고 하잖아 안 뜨게 그치? 네 이 뛰는 게 아니라 이쪽, 여기 네트 넘겨가지고 살짝 넘겨서 앞사람과 뒷사람의 중간 요 정도 앞사람 뒷사람 그러니까 요 정도 여기 근데 지금 윤보는 봐봐 어떻게 치냐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쳐 그러면 이게 뭐 살짝 떴어도 셔틀콜 주고 간다? 주고 가니까 어떻게 돼? 상대가 이제 자기 무릎 밑이나 허리 밑에서 잡게 되니까 이 선수는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넘겨야 되니까 밑에 잡잖아 얘 넘겨야 되니까 셔틀콜이 뜨겠지?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찬스가 되는 거야 윤보 아직은 단일 선수라서 그렇지 복 선수면 이렇게 보이잖아 지금 라켓면이 석현이가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면 어디로 와 무조건? 직선 100%야 그러면 내가 일로 가면 돼 이미 얘는 자기의 패를 깐 거야 약간 그런 느낌 그럼 어디로 치냐 이쪽 친 거야 그럼 이렇게 공격이 된다니까 그냥 그걸 보고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라켓이 패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고 밑에서 모션을 쓴다? 그럼 그때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아 윤보 잘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자기 본인의 센스거든 봐 늦었다고 해서 봐봐 얼마나 낫겠죠 지금 보면은 이 아까 그 갭 차이를 보여준 거잖아요 아까 그 셔틀콕이 날라왔을 때 제가 이만큼 쳤다고 그랬잖아 누구는 이렇게 쳤어요 근데 얘는 어려운 백핸드 상황인데도 어떻게 또 와요 진짜 네트에서 거의 붙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격 전환을 상대방이 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이거는 그 어려운 상황의 그 센스거든 그 개개인마다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쳐야지 네트에서 안 뜨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 거야 그지 경구나? 네 맞습니다 빨리 안 쳐도 된다고 빨리 얘기할 때 계속 얘 너무 빨라요 진짜 얘는 진짜 못 참아요 런니 한 시간 뛰랑 못 참을걸? 미친듯이 막 뛰는 걸 좋아하지 그래 이걸 잘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상대가 올릴 수밖에 없지 계속 지금도 좋은 시도였는데 걸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한체대가 이기고 있는 거야 이런 플레이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시작했지만 그 확률 싸움이잖아 계속 내려놓고 안 뜨게 쳐주고 내려놓고 설령 실수하더라도 그 플레이를 하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이거는 복식 추천합니까? 네, 단일 선수잖아요 근데 뭐 그럴 땐 있겠지 뭐
공 선수가 부족해가지고 들어가는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 진짜 센스가 있어. 아, 결국에는 하나 더 했던 것 같은데 정일이가 이기나? 야, 서브 하나 했던 것 같은데. 최대가 분위기 좋았는데 초반에 공격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괜찮게 했는데 좀 수비를 하나씩은 무조건 해줘야 돼. 자, 이제 뭐 경기 봤는데 경건이 오늘 또 하나 더 느끼고 가는 게 왔다 했을 때 한 번 더 참아야 되고 자세가 무너졌을 때는 하나 눌러주고 그 다음 거를 봐야 된다고 또 느꼈습니다. 저는. 아 근데 세게 때리는 건 좋아 무조건. 네. 근데 막 알려주다 보면 야 때리지마 하면은 약하게 때리는 애들이 있어.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약하게 때려버리면 그것도 안 좋은 거니까. 세게 때리는데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0%? 네. 90% 정도 때리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근데 넌 단식이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 아 이렇게 못해. 재현이는? 저도 이렇게 팀에서 배우던 거 영상 보면서 이제 캐치하고 하니까 새롭고 뭔가 더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재현 선수는 지금 이제 국대 됐나요 안 됐나요? 됐게? 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국대 두 개 따야 돼. 아유 잘 좀 하지 임마. 아 이거 상민이도 했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편지 썼었잖아. 아 그니까 아, 상민이 잘 있냐 근데 탈락한 것도 들어. 아유 잘 좀 하지 새끼야. 이렇게 맨날 그랬었지. 이번 경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고맙습니다.